024900. 안녕하세요.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덕양산업입니다. 덕양산업의 테마는 그래핀 수소차 차량 경량화 최재형 자동차 부품 전기차 부품이 가 있습니다. 덕양산업 은는 동사는 OEM, 주문자 생산 방식,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임. 연결 대상 회사로 자동차 부품 전문 제조업체인 북경 덕양 중차기차 영부건유한공사가 있음. 주요 제품은 칵핏 마줄, 도어 트림, 엔타이 바이브레이션 패드 등으로 구성된 동사는 현대자동차의 한차 부품 협력업체로서 최근 완성차 업체들이 추진하는 부품 모듈화, 시스템화로 인하여 관련 업체들로부터 납품받아 현대자동차의 제품을 모듈 형태로 납품함. 기업 개요 대시 OEM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내장 부품, 카피트 마줄 앤드 크래시 패드, 도어 트림, 엔타이 바이브레이션 패드, 전문 제조업체임. 대시 주요 종속기업으로 자동차 부품 제조 판매사인 북경 덕양 중차기차 영부건유한공사와 선양화성 덕양 자동차 부품유한회사, 배터리 부품 판매업체 더킹 아메리카잉 등을 보유. 대시 현대자동차의 한차 부품 협력업체로서 생산품의 대부분을 현대자동차에 납품하고 있는 등 현대자동차와 영업상 긴밀한 관계 유지함. 재무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회복 및 주요 제품의 가격이 상승한 가운데 크래시 패드 및 도어 트림 매출 호조에 따라 외형은 전년 대비 신장되었음. 대시 연가율 하락으로 판관비 부담 확대에도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흑자 전환되었으며 기타 수지 개선, 지분법 손실 축소에 따라 순이익 또한 흑자 전환되었음. 대시 전방 자동차 산업의 대내외적인 요인으로 부진이 전망되는 바 주요 제품의 수주 확대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이나 적절한 비용 관리로 수익성 유지할 듯.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덕양산업의 시가총액은 98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덕양산업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피 830위입니다. 덕양산업의 상장 주식수는 3256만 4980주입니다. 덕양산업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덕양산업의 퍼은 17.0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65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17.41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90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711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93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178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70배, 178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53억 원, 마이너스 5억 원, 63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64억 원, 마이너스 90억 원, 16억 원입니다. 덕양산업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20원지 92%이고 유보율은 79.26%입니다. 부채 비율이 엄청나게 많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빚밖에 없네요.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462.50이며 전일 대비해서 30.19-1.21%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95.87이며 전일 대비해서 18.30-2.25%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덕양산업의 2022년 8월 2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303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304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300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덕양산업의 종가는 3030원이며 주가가 덕양산업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덕양산업의 종가는 3030원이며 주가가 덕양산업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107%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가 벌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금일 덕양산업은 는 거래량 11만 2,187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339백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3만 6,558주, 한국증권에서 1만 9,266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만 1,647주, 킬로바이트증권에서 1만 348주, NH투자증권에서 8,29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2만 969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8,199주, 한국증권에서 14,147주, 하나금융투자에서 9,826주, 삼성에서 8,18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37,330주만큼 순매수를 하였으며 기관은 4,823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핀 관련주 덕양산업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